제가 한국 정치권들에게 좀 이렇게 안타까운 게 미국엔 대통령이요. 조지 부시 대통령 같은 경우는 두 번 재임 기간 동안에 북한 인권법 2004년에 우리가 입안을 해서 수많은 인권운동가들과 더불어서 통과시켰습니다. 2008년에 연장, 2012년에 재연장. 이 사람은요. 한 나라의 대통령하고 정상회담할 때 드리는 시간이 30분, 최고 길어봤자 1시간 조금 남기는데 네. 탈북자들 불러들여갖고 북한 자유주간에 백악관으로 들어오라 하면요. 네. 1시간 45분, 2시간 회담을 하는데 와, 그, 네. 아니 이분이 할 일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네. 전 세계의 중요한 이슈를 다 다루는데 그렇죠. 한 나라의 정상회담하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는 것은 네. 그들의 사연이 너무나 처참하고 What can I do for you? 너희를 위해서 우리가 뭘 해줘야 되겠냐? 그러면서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고 허그를 해줍니다. 그게 정치적인 쇼나 제스처가 아닌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탈북자들이 그거 하나를 보면 왜 우리나라 정치가들이나 우리나라 대통령은 그런 눈물이나 관심이 없습니까? 네. 제가 그래서 야 우리나라 정치가들이나 대통령들이 그 정도로 눈물과 관심이 있었으면 아마 네. 북한 인권법 벌써 통과됐고 네. 무슨 일이 일어났을 거다. 네. 그러면서 이런 중요한 사건들이 외국에서 일어나고 네, 다시 한번 드릴 네. 사진을 한번 이게 정말 그날 문화일보 제대로 아주 신속하게 아주 힘과 용기를 줬습니다. 네, 희망을 줬습니다. 네, 대북 결의안이 이루어지는데 네. 이거는 우리나라 정치가들이나 뭐 국회의원들이 한 일이 아닙니다. 이건 네. 탈북자들과 인권단체들이 네. 만들어낸 일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걸 알아갖고 우리 North Korea Freedom Coalition 북한 자유연합의 수잔 솔티와 회장 제가 부회장이니까 거기 몇몇 사람 이름을 걸면서 이런 게 통과되기까지 여러분들 감사했습니다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No, 우리는 극히 일부분이고 이걸 위해서 전 세계 퍼져 있는 인권운동가들 한국에 수십 년 동안 탈북자 불러들이고 인권운동을 네. 한 인권운동가들 다 합력해서 네. 이뤄낸 거죠. 마지막 작품에 네. 가장 처절했던 신동엽 형제를 통해서. 네. 뭐 대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소위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이 쓰레기라고 생각하는 네. 그 사람을요 하나님이 들어서 유엔에서 들었쓰더라고요. 너희는 쓰레기라고 할지 몰라도 세계 역사는 바로 이런 사람을 통해서 그 악랄함이 증거되고 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흘려내게 하고 이거는 유엔이 도와줘야 되겠다 예. 그런 마음을 담아서 제가 또 거기 이제 썼는데 네. 우리가 뭐 일본 쪽발이라고 제가 일본 친구들이 많아요. 아니, 다행히 일본 또 쪽발이라고 저기, 아, 잠깐만 천천히 네. 말씀하세요. 너무 흥분하셔가지고 속사포인데 다행히 또 일본어 달란트를 받으시가 아, 일본어 뭐, 공부를 열심히 하시가지고 일본어는 못합니다. 네, 네 그래서 아주 일본어도 이번에 이거 기꺼이 참석해요. 긴급기다. 예예 그래서 제가 네. 그 면을 언급했습니다. 네. 우리가 일본에서 누가 했습니까? 일하지만 일본 정부 대표죠. 정부에서. 그럼요. 아베가 저렇게 뭐 북한에 하는 것도 예. 그래도 다 예. 생각이 있어서 그런데 아, 예. 그래서 제가 이 일을 주도한 게 EU와 일본이 공동 작성을 했습니다. 아, 예. 예. 그러면 네. 우리는 그냥 뭐 쪽발이 과거만 묶여 있는데 아, 우리가 쪽발이라고 하는 일본은 대한민국에서 10년째 북한 인권법이 거의 뭐 무관심 속에 예. 그냥 계류되고 있는데 예. 우리가 쪽발이라고 그렇게 욕을 하는 네. 일본은 북한 인권법 2006년에 미국에서 통과된 지 2년 만에 통과시켰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2006년에. 네. 그리고 아유, 대한민국 정부에서 납북하고 이재근 씨 같은 경우 35년 네. 억류돼서 대사관에 전화했더니 당신이 네. 우리 대한민국 세금 낸 적 있어? 네. 우리나라 영사관에서 이러는데 안 돼갖고 포기해서 네. 내가 들어가면 당신 이제 목숨 걸고 싸운다 했는데 일본 대사관에 전화했더니 이 사람들이 차를 갖고 나와서 몰래 접속해서 일본 사람이 구해줬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네. 그 뭐 과거사에 얽매일 게 아니라 네. 이번에도 아니 북한 인권법 우리나라에서 통과시키지 못하고 이런 일이 벌어져서 유엔 조사단이 왔는데 네. 국회에서 서너 명 수십 명 앉아갖고 하는 짓거리를 하는데 네. 일본에서는 유럽과 손을 잡고 네. 그걸 과거사 떠나서 인권법안을 통과시켰을 뿐만이 아니라 대북 결의안을 통해서 이건 저 반인륜적인 죄를 저지르는 금시일가를 제재를 가야 되겠다고 네. 앞장을 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과거사 있지만은 저도 알지만은 네. 네. 그러나 이 사건 통해서 일본 정부와 일본에게나 감사한다. 예, 예. 경의를 표하고 감사한다라고 제가 예. 표현을 했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거기 일본이 참 그렇게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 그리고 앞으로 또 우리 한일 관계를 바로잡는데 제대로 이제 바로잡는 그러한 시대가 열려야 되겠죠. 예. 지금같이 뭐 이렇게 감정적으로 어찌 닿는 게 아니고. 그런데 김정은에 대한 그 구속령을 이제 좀 발휘하려면은 저 러시아하고
결국은 중국하고 저 거북권 문제가 있었는데 그거는 뭐 그까지 구속력이 없어도 이 어떤 효과를 미치겠습니까? 이제 모르죠. 우리 6.25 때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예. 다 반대했으면 참전을 못했죠. 못했죠. 근데도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서 네. 결국 그 기권을 네. 하고 네. 통과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아, 어떤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해서 네. 여러 가지 옵션을 가지고 우리가 아, 어프로치를 할 수 있습니다. 네네. 이게 안 되면 저걸 얻고 저게 그렇지. 안 되면 그런 충분한 보관을 가지고 네. 이런 거를 대북 관계나 이제 통일이나 국제 문제 해법에 예. 활용을 우리가 잘 해야 된다 아, 예. 이거죠. 절호의 찬스고 예. 이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되려면은 유엔 예. 총회에서는 이 소위원회에서 통과됐으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유엔총회는 당연히 통과됩니다. 예, 예. 그러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거치는데 거기에 예. 중국과 러시아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그거는 예. 우리가 어떤 그 두 나라를 어떤 정치력 고도의 정치력으로 예. 대하느냐에 따라 달렸습니다. 우리 아. 남한 국민들의 결집된 힘과 정치가들의 고도의 경륜이 이제 필요한 때죠. 아, 그렇네. 실리를 따져봐서 그래 니네 60년 70년 북한 정권 이렇게 도와줬는데 열매가 네. 뭐냐 네. 열매가 뭐야 이쯤이 폐기 처분된 공산주의고 지구상의 최악인데 당신네들 러시아 중국이 계속 이런 나라만 무조건 도와줘갖고 네. 당신네들도 덩달아 낙인 찍힌다 네. 국제정세를 통해서 여러가지 그렇죠. 요소를 발휘해야죠 네, 단순하게 네. 하는 게 아니라 예 목사님 말씀 드리니까 또 그래도 아니 근데 강한국 매스컴들이 약간 그 이 종북 성향들이 많으니까 자꾸 그 디스카리지 뭐라나 약간 그 그런 걸 하니까 나도 영향을 좀 받았어요.